저 지금 장 보고 먹을 거 많이 샀고요. 이제 자천 바닷가 쪽 왔으니까 회 사가가지고 먹으려고요. 회 혼자 먹으려고 왔는데 보통 한 얼마 정도 한다는요? 중화하고 방어하고요? 네, 그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딱 두 번만 열리는 길이에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길이. 아, 이겁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순간 이거예요. 앞에 뷰도 정말 좋고, 이 뷰 앞에서 이렇게 회 한 점 먹는 거. 더군다나 이게 지금 첫 끼여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처음처럼. 이거 병이 너무 이뻐가지고 샀는데, 맛도 있겠지? 진짜 너무 맛있고 뷰도 너무 좋은데 역시 바다가 보여요. 너무 춥다 이제. 괜찮았거든요 분명 딱 먹을 때는. 근데 먹다 보니까 진짜 추운데 잘 때도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뭔가 일단은 외투 먼저 입고 그리고 일단 마저 먹고 정리를 해야겠다. 외투 입고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추워요. 역시 바닷바람은 추워. 진짜. 그래도 이 바다 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폭죽놀이 하고 있나봐요. 뭔가 빵빵 터져. 재밌겠다. 재밌겠다. 폭죽놀이. 나도 하고 싶다. 이제 화로대 좀 펼치고, 그리고 불명하면서 뭘 집 먹을지 계속 고민 중인데, 뭐가 좋으려나? 고기도 먹고 싶고, 그냥 간단하게 마시멜로 먹을까도 생각 중이고. 이거 오면서 사왔거든요, 마시멜로.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딱 캠핑에서 이 장작불에 해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불 먼저 세팅을 할게요. 마른 장작까지. 불 다 붙었어요. 이 장작 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 앞에가 밤이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만 바다 이기도 해서 그런가 바다 향이 조금씩 나긴 나거든요. 바다 향과 불멍이 같이 있으니까. 불멍. 이 장작 타는 소리와 저 멀리서 조금씩 들리는 바다 소리가 합쳐져가지고 감성을 더 채워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캠핑 올 때마다 불멍을 꼭 하는 것 같아요. 불멍을 하면서 이 고요해지는 심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스스로가. 잘 탄다. 이제 저녁 야식인가? 이제 목살 먹고 자려고 하거든요. 여기 해가지고 한번 구워서 먹고 자볼까 하는데, 불이 아직까지 좀 센데 조금 약해지면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계속 기다리기 좀 그래가지고 한번 구워보고 뭐 괜찮으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야식으로 이 목살 먹고 자겠습니다. 오, 근데 소리 들리세요? 목살이어가지고 기름도 안 나고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근데 되게 맛있게 익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주고. 너무 한 곳에만 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살살 흔들어주는 기술. 반대편도. 이제 이렇게 살짝 약불에. 이게 위로 하면 약불, 밑으로 하면 강불. 어우, 소리. 여러분들 익은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진짜 딱이 그릴에 구워진 이 모습. 와, 너무 맛있겠다. 여기에 와사비를 살짝. 어우, 모양이 너무 이쁜데? 와. 와사비 살짝 찍어 먹었을 때 진짜 와, 이거는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많이 찍었다. 안 먹을 수 없죠. 짠. 뭔가 이렇게 바로 잘라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살짝 식었는데? 제 앞에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제로콜라 마셔요. 난 이게 더 맛있던데? 막 다이어트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도. 짠. 진짜 바비큐야, 바비큐. 짱! 여러분, 장작 몇개 남은 거 이제 마저 태워버리고 자려고요. 이거 태우면서는 아까 얘기했던 마시멜로 한번 구워서 먹고. 뭐 이렇게 약하게 약불에 구워라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약불에 해야 돼요. 이렇게 진짜 맛있게. 조금만 더 구우면 될것 같아요. 약불에 이렇게 아, 이거 좀 이쁘게 구워야 먹는 맛이 날 텐데, 이게 한 면이 타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살짝 먹어볼까? 겉에는 진짜 바삭하고 안에 진짜 녹는다. 이렇게 캠핑 오게 되니까 마시멜로를 이렇게 구워 먹게 되네. 평소에는 이렇게 먹기 힘들잖아요, 진짜. 이거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마시멜로. 안 그러면 진짜 금방 타요. 진짜 금방 탄다. 진짜 약불에서 이렇게 살살 해줘야 돼. 여러분, 이거 봐요. 이번에 진짜 맛있게 구웠어요. 진짜. 이제 계속 신경 써가지고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고 했더니 진짜 맛있게 구워졌다.
그런가 봐. 이제 안에도 녹아가지고 이렇게 흘러. 흘러. 아, 진짜 맛있다. 방금 양치까지 다 하고 와가지고 되게 상쾌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바다 보면서 캠핑하는 게 되게 좋네요.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했는데 자겠습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앞쪽에 개방시키고 나니까 딱 이렇게 탑부실 안에서 밖에 보면서 바다 보면서 물멍도 하고 이렇게 쉬면서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9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짐들 다 정리하고 가려고요. 바로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바다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오늘 제 아침 메뉴는 부대찌개예요. 부대찌개랑 라면 사리까지 해가지고 먹고 나면 딱 괜찮게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짐 정리하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메뉴로 부대찌개 먹으면서 보이는 이 뷰가 오션뷰여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먹어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오늘 햄이 진짜 다양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모난 것도 있어요. 네모난 것도 있어요. 조금 먹었으니까 라면 사리 투하. 아, 맛있겠다. 아, 이 라면 사리도 이렇게 사 익어가니까 진짜 너무 맛있겠다. 라면 사리도 다 익었어요. 아, 맛있겠다. 이 햄과 라면의 조화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부대찌개의 매력. 저 이제 밥 다 먹었고요. 아침도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 정리한 다음에 이번 캠핑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